김산찐님께서 몰폰 중인데 들키지 않는 방법을 아 이렇게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은
일은 자기 요령껏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 네. 오빠들이 짱이야님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오빠 방탄 오빠들 중에서 누가 제일 귀여워요? 라고 하는데, 요즘 제가 제일 귀여운 멤버가 한명 있죠. 요즘 RM형이 되게 귀엽더라고요. RM분의 매력이 이제 뭐랄까 되게 귀여웠던 것 같아요. 요즘 그냥 그 분위기나 그런 게 되게 귀엽습니다. 네, 방소담 보라이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배고파서 뭐 먹고 싶은데 음식 추천해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음식. 되게 중요하죠. 지금 시간, 아무래도 한국어로 얘기하셨으니까 한국 분이 계시겠죠? 그러면 지금 오후 3시 반이고, 거의 오후에서 거의 중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는 되게 애매한 시간인 것 같아요. 뭘 먹기에는 너무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뭘 먹기 전에는 정말, 여튼, 3시 반에는 간단한, 카페에 있는 허니브레드 추천드립니다. 배부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저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 네. 사연을 두 사연만 더 듣고 다시 또 제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제2부인가요, 그게? 제2부로 넘어가기 위해서 노래를 두곡더 듣겠습니다. 네. 아미뿡님께서 이제 오빠 진로 관련해서 고민 중인데 선택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A랑 B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그 진로가 뭔지도 모르는데 A, B를 얘기를 하시면은 일단은 A는 아미고 B는 BTS네요. 저는 역시 B보다는 앞에 있는 A를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몇 번째 여튼 그럽니다. 몇 번째 샤인이고요. 네. 지민이 똥개님께서 사연을 주셨네요. 태영 오빠의 요즘 취미 생활은? 아, 제가 또 요즘에,
피아노에 약간 많이 빠져 있어요. 피아노에 되게 많이 빠져 있어서 언젠가는 피아노를 해보고 싶어서, 아, 근데 빨리, 가능한 빨리 해보고 싶어서 선생님까지 구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미술 선생님까지 구하고 막 했는데, 구하기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도는 제가 언젠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구한 게 어디예요? 그쵸? 열심히 티켓 값 버느라 소리도 못 듣고 영상만 찌까놓게 켜놨는데 나를 위로해줄 태태 어디 없나? 일하는데 힘낼 수 있게 화이팅 한 번만이라는 금동이랑 방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희 콘서트 뭐 나갔나요? 듣겠습니다.